1950년 8월 물 기르러 가던 길에 물지게를 빼앗기고 곧장 전쟁터로 끌려간 15살 소년병. 7자리 군번을 받았던 앳된 얼굴의 소년은 이제 아흔을 넘긴 노인입니다. 나이 15살밖에 안 되니까 뭐 붙들려 갈 생각도 안 했지 뭐. 그래도 자가라서 물지게 내려놓으래. 따라가는 마저 뭐. 징집 의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징집. 대한민국의 인정과 사과를 바랬지만 3만 명 소년병은 역사에서 철저히 잊혀졌습니다. 9년 전 헌법재판소는 소의 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소년병들의 헌법 소원을 각하했고 16대부터 지난 21대 국회까지 소년병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되풀이했습니다. 9순을 넘긴 소년병들이 자비로 꾸려오던 전우회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소년병 전우회장은 자신들을 기억해달란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떴습니다. 이게 어디 한 군데라도 하나씩 남는다면 후세사자들이 참고로 사용할 수는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한 억울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되죠.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소년병 강제징집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고 새로 문 연 22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소년병 관련 3법이 발의됐지만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전 용사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소년병들은 대한민국의 기억에서 사라진 채 고단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